강서의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서는 지금! 안녕하세요. 강서는 지금 3월 소식을 전해드릴 강서구청 아나운서 김민주입니다. 따사로운 봄바람이 느껴지다가도 갑자기 한 번씩 꽃샘추위가 찾아오는 3월입니다. 꽃샘추위는 꽃이 피는 것을 시샘에서 나타나는 추위라는 뜻이라는데요. 이 추위가 지나고 나면 따뜻한 봄과 아름다운 꽃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봄을 기다리며 2021년 3월 강서는 지금 시작합니다. 2021년 3월 소개해드릴 강서 헤드라인입니다. 강서구에서 데이터 요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 까치온 들어보셨죠? 공원, 전통시장, 주요 도로 등 생활권 전역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마음껏 누려보세요.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으로 한 번만 접속하면 어디에서든 편리하게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까치온으로 데이터 요금 걱정 조금이라도 덜어보세요. 세금 문제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강서구에서는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는 재능기부 세무사들이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면 누구나 직접 상담 신청이 가능한데요. 동별로 20명의 마을 세무사가 활동하고 있으니 필요할 때 잊지 말고 연락주세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 강서 3, 4, 5점이 화곡 본동과 방화 2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만 6세에서 12세 아이들이 여가 일상생활, 교육 특별활동 등을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운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우리 동네 키움 포털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고 염창동과 방화 3동에도 1, 2호점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유급 휴가가 없어서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 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근로 취약계층에게 1일 85,610원을 최대 14일까지 지원합니다.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2억 5천만 원 이하 등 기준에 맞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가 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 등을 실시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보건소 의약과 또는 동주민센터로 문의주세요. 늦은 밤 귀갓길이 걱정된다면 안심 귀가 스카우트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발산 1동, 가양 2동, 가양 3동을 제외한 17개 동을 대상으로 노란 조끼를 입은 대원들이 집까지 함께합니다. 도착하기 30분 전에 구청 당직실, 120 다산 콜센터, 서울시 안심이 앱을 통해 신청하면 지역 담당 스카우트와 연결돼 집 앞까지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동행해드립니다. 이 밖에도 구립 소년소녀 합창단 단원 추가 모집, 문화 누리카드 발급, 신학기 중후군 극복하기 전문가 칼럼 등 3월호에도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담아왔습니다. 따스한 봄 기운을 기다리며 아이강서 TV와 함께해 주시고 봄꽃 만개한 4월에 풍성한 소식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서는 지금이었습니다.